고기 뭐예요? 어? 고기는 화장품. 좋은 거 아니에요? 비싸요 이거. 그러니까. 저거 바르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? 고기능 화장품에는 대부분 레티놀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. 네. 레티놀이라는 거는 비타민 A 성분인데 피부에 이제 각질을 제거해주는 거거든요. 그런데 오히려 피부가 이제 약하신 분들은 이런 레티놀 제품을 쓰게 되면 피부가 더 벗겨지면서 빨갛게 되고 오히려 내가 안에서 각질이 더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레티놀 성분이라든지 비타민 C도 많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네. 이런 것들을 또 피부가 약하신 분들이 쓰면 굉장히 자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나도 몰래 각질 만드는 습관. 다음 재료는 뭘까요? 하나, 둘, 셋. 아, 이게 스크럽제. 각질 제거제 많이 쓰시잖아요. 이거 많이 각질을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각질이 일어나면 각질 제거제 굉장히 많이 쓰고 싶어 하시는데요. 네. 사실 우리 피부는 각질이라는 게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벗겨내다 보면 피부 안쪽에서 어머, 피부를 더 보호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각질을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각질이라는 거는 불필요한 거는 제거를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하면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악순환이라는 거네. 네. 그렇죠. 악순환이죠. 네, 벗겨내면 더 생기고. 예, 스크럽제 배동훈 씨 자제해 주시고요. 팔뚝꿈치에 그 각질도 제거하지 말아야 되겠네요. 그건 적당히 해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나도 몰래 각질 만드는 습관. 네. 자, 마지막 재료는요. 하나, 둘, 셋. 어? 아, 됐어. 아, 이게요? 왠지 각질을 벗겨내줄 그치? 것 같은데. 이걸 좀 써줘야 시원한데. 그러니까. 맨들맨들해지잖아요. 그렇죠. 얼굴에는 네. 저 각질 제거제 많이 쓰시고 그다음에 몸에는 떼수건으로 네. 또 각질을 그렇죠. 제거를 해줘서 처음에는 피부가 되게 맨질맨질해지고 부드러워지는 맞아요. 느낌이 맞아요. 드는데 맞아요. 맞아요. 결과적으로는 네.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. 그래서 피부가 더 각질을 많이 이뤄낼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떼수건이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떼를 안 미는 사람하고 미는 사람하고 우리가 관찰을 하고 현미경적으로 봤더니 오히려 떼를 미는 사람한테 떼가 더 많았다는 결과가 있어요. 그거는 뭐냐면 떼를 저렇게 밀다 보면 떼가 더 많이 생긴다. 각질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. 그럼 밀지 말아야 돼? 아예? 안 미셔도 됩니다. 저 안 밀어요. 그러니까 진짜로? 네. 내가 어디 방송 나갔는데요. 이 피부 이거 테스트 했거든. 놀랍지만 제가 1등 했습니다. 뭘 이게 좋아하셨어요? 이게 했다고요? 그렇게 안 보이죠? 아, 노화? 이거 내 놀랍지만 네. 내가 1등 했으니까? 아니, 진짜 놀라네요. 네. 비결이 뭔지 알아요? 안 씻습니다. 안 닦습니다. 아니, 그래서.